M2 맥북 에어 프로 때문에 고민 많을 텐데 사실 나도 다시 에어 고민 중이다. 15년차 맥북 유저인 내가 최근에 갤럭시북도 추가 구매했고 맥북 단점 영상도 찍었었지만 맥북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최고 장점 4가지를 얘기하자면 뭐 맥간지, 스벅 입장권, 이딴 헛소리는 빼도록 하고 첫 번째는 맥 유저만 사용 가능한 파이널컷 프로, 로직 프로 등이 쉬우면서도 완성도 있고 맥과의 호환성이 너무 좋다는 점. 두 번째는 트랙패드인데 민감하면서 편하고 여러 제스처 등 조금만 손에 익으면 매직 마우스가 필요 없어질 정도로 트랙패드가 좋은 게 장점. 세 번째는 실리콘으로 넘어오면서 배터리가 상당히 길어져서 어제 2시간 정도 컨트롤러 영상 편집과 업로드 영상을 1시간 정도 시청했는데 배터리가 70% 이상 남아있고 2박 3일 정도 출장은 충전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배터리 타임이 좋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 실리콘이 되면서 통일된 하드웨어 상호작용이 좋아서인지 물론 살짝 따뜻해지긴 하지만 발열이 심하지 않다는 점. 인텔 맥 시절엔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엄청났었지. 개인적으로 느낀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참고 부탁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괜히 샀다고 후회 말고 맥 사려면 맥 전용 프로그램 쓰거나 혹은 애플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추천한다. 최저가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고 아 에어로 바꿀까? 아무튼 그럼 난 또 뭘 살지 뒤져봐야겠다.